안녕하세요, 도배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 산행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지금 산행길에 오르고 있는데 쌀이가 반겨줍니다. 오늘은 그 쌀이를 꼭 그 보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한번 그 좀 쉬어가면서 또 체력도 안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아무 곳이나 한번 그 발길 가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발길 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또 저하고도 또 분명히 또 인연이 돼가지고 좋아할 또 보사시라든가 그 약초들이 또 반겨줄 겁니다. 또 이런 선행이 좀 마음 홀가분한 선행이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게 발길 가는 대로 꼭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선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어떻게 또 우연의 일치로 또 좋아할 약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 바위 위에 그 고사목에 이렇게 뽕나무 버섯 부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다발로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인데 그 비닐버섯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생김새가. 자, 이런 모습인데 하나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예. 지금 상태가 좋은데, 자, 이런 모습입니다. 뒷면이,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생기죠. 자, 이것도, 뭐, 청국장, 된장국,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저도 애용하는 버섯이죠. 계한버섯이고, 이런 버섯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우와,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그 상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쉬어가지만 또 이렇게 버섯이 반겨주니까 너무 고마운 토백이입니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라색 다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엄청 크지요? 상태가 또 상태가 좋고 좀 늦게 나와가지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대군락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지금 삼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발은 지금 버섯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쭉 이렇게 우와 엄청난 대군락지입니다. 올해는 쌀이가 늦게 나온 자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건조한 자리 먼저 나온 자리들은 망가지고 또 이렇게 늦게 나온 자리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자연은 틈새가 있고 이게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와 정말로 이쁘죠? 자 이렇게 엄청난 대군락지입니다. 상태도 좋고 크기도 크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오늘은 지금 삼을 좀 보고 있는데 또 이 발이 쌀이 부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바위가 큰 바위인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엄청 큰 바위인데 여기에 저기 저 하늘을 보고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로 작은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진기합니다. 그 옆에 그 바위 옆에는 돌담풍이 이렇게 질주하게 있고요.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앞으로? 또 이렇게 운치 있는 바위를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암 개석이 많은 자리는 또 이렇게 이런 행복도 만들어냅니다. 지금 물방울이 지금 튀는 것이 보이시죠? 이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자리는 또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엄청 시원합니다. 또 이런 것들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못 보던 곳을 또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지금 돌담풍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지금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요. 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면서 운치를 즐기면서 하는 산행도 즐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바위 밑에 여기 보니까 붉은 깨꼬리 버섯이 이렇게 군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상태는 좋은데 또 비를 좀 먹어가지고 버섯이 조금 좀 불어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맛있는 버섯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맛있는 계란버섯하고 조금 비슷한 버섯인데 이건 조금 그 갓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비닐버섯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빗면을 떠가지고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죠. 좀 그 계란버섯하고 혼동하기 쉬운 버섯인데 표면이 조금 더 매끄럽죠. 계란버섯은 깨알 같은 그런 점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기 그 잘라보면은 가위로 테두리가 시커멓게 보이죠. 예, 그런 것이 좀 틀립니다. 계란버섯은 더 속까지 더 약간 더 검은빛이 감돕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이 독이 있는 것들은 조금 조심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식용으로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잘 우려가지고 드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것들은 잘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산이 조금 그레지지 않고 또 그 약초꾼들은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피곤도 해서 또 좀 그 체력을 좀 비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오다 가다가 아무 곳이나 마음 가는 곳으로 한번 가봤는데 심은 못 보고 보라사리 버섯만 좀 봤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그 한 번 그 가보지 않는 곳에서 보라사리를 보니까 그 생소한 기분이 듭니다. 산행이 그 이렇게 막히더라도 걷다가 보면은 반드시 길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